넥센 타이어가 승차감과 소음 성능, 내마모성을 크게 높인 신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7일 넥센 타이어는 신상품 CP672 발표회를 통해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및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신상품으로 K5, 소나타 등 중형급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품의 개발 컨셉은 한국의 지형 특성, 기후 특성, 운전 형태 등을 고려해 개발된 상품으로 타이어 성능 기준의 중요 요소인 편안한 승차감, 소음 성능, 마일리지 성능을 조화롭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신상품은 타이어 구조 설계 부문에서 넥센의 독자 기술인 OBCS, 옵터마이즈드 벨트 칸투어 시스템 설계 기술을 적용, 노면과 타이어의 압력을 최소화해 승차감과 소음 방지, 내마모성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타이어의 회전 저항, 마찰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차량의 연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적용된 점도 특징이다. 넥센 타이어 관계자는 CP672는 마모 성능 향상 설계로 접지부 형상과 접지 압력 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균일한 마모가 이루어져 마일리지가 개선된 경제적인 상품이라며, 이와 함께 진동흡수 트레드 컴파운드 설계로 노면과의 충격을 흡수하여 진동 및 소음 성능도 향상시켰다고 제시했다. 넥센 타이어 글로벌 마케팅 담당 이승구 상무는 CP672는 중형차 시장을 공략할 넥센 타이어의 야심작으로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신상품인 넥센 타이어 CP672는 하이퍼포먼스 HP 프리미엄 타이어로서 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북미 지역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될 예정에 있다.